오늘 오전 11시쯤 구리시 토평동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숨진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개구부 덮개를 옮기던 중 발을 헛디뎌 3m 아래로 추락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해당 공사장은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있었으며 공사 금액은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. 고용노동부는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